기초 통계학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기 분석 분야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회기식 y hat equal b0 plus b1x에서 b0와 b1을 부르는 명칭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y hat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추정된 종속 변수의 값입니다.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hat을 붙이면은 추정된 값이라는 그런 의미로 붙입니다. 그 다음 b0는 어떤 모수 베타 제로를 추정한 값이고 b1은 베타 1을 추정한 값이다. 이럴 때 이런 추정 회기식에서 b0와 b1을 회기 계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87번의 정답은 3번 회기 계수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단순 회기 분석에서 회기 모델이 준수해야 하는 오차에 대한 가정들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오차에 대한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회기 분석 이론 분야 설명 드릴 때 설명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어떤 게 답인지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회기 모형을 설정할 때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i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때 2i는 결국 오차 항에 대한 그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오차항들, 모집단의 회기선을 둘러싼 모든 오차항들의 평균은 0이라고 했습니다. 0.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차항들은 정규분포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차항들은 x의 값에 대하여 같은 분산을 가진다. 등분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번 독립적이다, 2번 정규분포한다, 3번 등분산성 동일하다. 이것들은 전부 가정들에 속하는 것이고 네 번째 오차들이 평균 분산이 2배이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 8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 자성법으로 산출된 회기식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보시죠. 우리가 회기식을 도출해냈을 때 그 마지막에 그 회기식 자체가 적합한지 아니한지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판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추정치의 표준 오차 비교. 자, 추정치의 표준 오차라고 하면은 결국 그 잔차들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추정치의 표준 오차라는 것은 잔차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잔차들의 표준 편차가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이 실측치가 회기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어떤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회기식 자체가 삼포도에서, 회기식이 이 삼포도에서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이야기죠. 2번, 결정계수 비교. 자, 결정계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yi들이 가지는
총밸량분허, 총밸량을 밑에 분모로 두고 그 위에 그 회기선에 의해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을 분자에다 둔 그 비중입니다. 그게 바로 결정계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회기식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모평균 비교. 모평균 비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F 검증은 F 값이 클수록 그 적합도가 큽니다. 따라서 89번의 정답은 아닌 것을 구하러라 했기 때문에 3번 모평균 비교입니다. 다음은 90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된 회기식에서 종속변수의 총분산 가운데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건 뭐 조금 전에 이미 이 앞 문제에서도 설명이 이미 되었습니다. 뭐 정답은 결정계수죠. 결정계수. 결정계수인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yi equal b0 플러스 b1 xi 플러스 ei 잔차까지 포함된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추정 회기식을 관측지를 통해서 추정 회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y hat equal b0 플러스 b1 x 이때 ei는 물론 잔차가 되겠죠. 이때 이 yi들이 yi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yi들이 가지는 총변량 중에서 총변량을 분모에다 두고 총변량 중에서 분자에다 그럼 무엇을 두느냐? 회기식에 의해서 또는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그 변동 부분을 분자로 둔. 그걸 갖다 우리가 SSR이란 총변량을 SS통상 T라고 부르고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을 SSR이라고 할 때 SST분의 SSR이 바로 결정계수, 우리가 흔히 R스퀘어로 부르죠. R의 제곱으로 부릅니다. 바로 종속변수의 총분산 가운데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에 해당되는 항목이니까 결정계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1번 문제. 다음 중 결정계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결정계수는 R의 제곱, R스퀘어로 부릅니다. R의 제곱이다. R의 제곱. 제곱이 붙으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적어도 0에서 맥시멈 1 사이입니다. 결정계수의 범위는 0과 같거나 또는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또는 같거나 하는 것이 결정계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결정계수는 절대 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속하지만은 1번, 마이너스 1은 결정계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1번 답은 1번입니다. 9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A. 상관계수와 단순 회기식 기울기는 같은 부호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미 이론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울기하고 상관계수는 같은 부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서로 관계식은 머릿속에 좀 넣어달라고 했었죠. 바로 이러한 관계식을 갖습니다. B1이 기울기고 여기서 R은 상관계수입니다. SX와 SY는 각각 X 독립변수의 표준편자이고 SY는 종속변수의 표준편자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항상 루트가 씌워지기 때문에 그 나오는 값 자체가 양의 부호를 가지죠. 양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항상 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의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R의 부호에 따라서 B1의 부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 따라서 상관계수와 단순 회의식 기울기는 같은 부호를 가진다. 같은 부호를 가지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서술된 것입니다. B, 두 번째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 플러스 0.45와 마이너스 0.45는 단순 회기식 주변에 같은 정도로 모여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이때 상관계수 플러스 0.45와 마이너스 0.45는 부호만 다르고 그 절대 값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에서 절대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대 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단지 회기선의 윗부분에 주로 뭐 있느냐, 죄송합니다. 같은 분포로 모여 있고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이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B는 이 경우는 단순 회기식 주변에 같은 정도로 모여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회기선 자체가 우측 위로 올라가느냐 우측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 경우는 우측 위로 올라가는 경우고 이 경우는 우측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B번의 서술은 맞는 내용입니다. C. 상관계수 0.75는 상관계수 0.25보다 3배의 선행선을 지닌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상대적 비교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0.75는 0.25보다 선행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값이 이 값의 3배다 해가지고서 그게 3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회기선에 보다 그 회기선 자체가 모형식과 보다 더 근접하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2번에서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A와 B, 즉 1번입니다. 다음 93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 X와 로그 Y를 X축과 Y축으로 하는 삼포도에서 로그 X와 로그 Y가 1에 가까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 X와 로그 Y가 1에 가까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이때 A는 변수 X와 변수 Y 사이에도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 X와 변수 X와 Y가 로그 변수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 어떤 상관관계가 1이다. 그러면은 본래의 변수는 선행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로그 X와 로그 Y는 선행관계이지만 X와 Y 사이에는 선행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와 Y 사이에는 비선행관계이기 때문에 A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B, 변수 X와 Y의 삼포도는 강한 비선행 패턴을 보여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X와 Y는 비선행 패턴을 보입니다. B는 맞는 서술입니다.
변수 X와 Y의 잔차도는 임의의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X와 Y는 로그 X와 로그 Y의 잔차도는 어떤 임의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X와 Y의 잔차도는 임의의 패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C도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93번의 정답은 B만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19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